아, 여보세요. 야,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닉네임 뭔가요? 닉네임 뭐죠? 저 불꽃고구마. 아, 불꽃고구마. 불꽃고구마. 그렇게 전화해 달라고. 자주 나오시는 분이에요. 자, 번호 하나 골라 주세요. 저 스티븐 더 풋볼 8번 갑니다. 아, 8번. 아, 이거 쉬운데. 아, 이거 네. 쉬워요. 네. 근데 떨려 갖고 못 맞출 것 같아. 아, 네, 네, 네. 괜찮아요. 감기 아키지? 네, 자, 축구 역사상 최고의 뒤통수 이적으로 꼽히는 그 이적서를 저희가 통수왕 베스트 11에서 꼽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때 이주원 해설위원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재해석한 학설을 하나 내놨어요.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네. 이 베스트 11의 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루이스 피구입니다. 이건 뭐 아, 네. 가장 그 뒤통수를 때린다는 거의 대명사죠. 레알이 이제 갈락티코 정책을 추진하면서 네. 그때 이제 유로 끝난 이후니까 레알은 스타들을 다 데려온다 네, 이거였으니까 뭐 네, 그거... 지단엔 파본 뭐 이런 거 했었으니까 네, 그래서 레알로 이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이를테면 아니 근데 돈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주는데 안 가나. 그러니까 임팩트의 차이인데 네. 이를테면 애슐리 콜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치, 근데 그치, 워낙에 그치. 직접적인 라이벌 관계가 첼시는 이제 런던 연고지다 보니까 비슷하게 보는 거지 이 정도 엘 클라시코까지는 아니니까. 근데 아하. 저는 이거는 비슷하다고 봐요. 둘 다 안 될 일이야. 그러니까 팬들에게는 돈을 많이 받을 거면 그래도 더비 라이벌 팀은 안 가야지.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근데 당시에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 있는 팀은 레알밖에 없었어. 뭐 그럴 수밖에 없었을 딴 팀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네.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그동안 여기 나올 선수들 중에선 제일 어쨌든 팀에게 돈을 많이 안겨주는 선수는 그건 맞아요. 맞죠. 그냥 바이아웃을 넘겼어. 네. 엄청난 돈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바이아웃을 넘겼기 때문에 팔 수밖에 없는 건 맞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저는 통수지수 낮다고 봅니다. 왜냐면 바이아웃 금액 많았잖아요. 네. 그 바이아웃 금액으로 네. 키운 거예요. 네? 그가 바이아웃 금액으로 이니에스타 이런 애들을 다 키웠던 겁니다. 후배니래서 막 선수 네, 키우고. 그러니까 그 돈이 없었다면은 메시가 훨씬 더 많은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었죠. 근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이 좀 되긴 조금 되는데 네. 그러면 정말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뉴스 애들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네. 뭐 이니에스타 우리나라도 왔었던 이니에스타 뭐 루이스 가르시아 뭐 그 어린애들 쭉쭉 다 올라오는 시기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루이스 피구가 통수는 맞아요. 팬들에게 뭐 이렇게 아픔을 준 건 맞습니다만 그 유명한 돼지머리 그러나 피구는 정말 이 뉴스 선수들에게 큰 거름이 되었다. 형이 감으로써 이 마치 그 공양미 300석에 팔려나가는 심청이의 마음으로 간 거죠. 통수지수 몇 줍니까? 저는 3주입니다. 네. 이 축구사의 손가락 안에 꼽히는 이적을 주장인데. 아니 왜냐하면 저는 어린 친구들을 지금의 바르셀로나의 힘이 되는 친구들을 그걸로 희생이 된다. 네, 그걸로. 왜냐하면 당시에 바르셀로나가 돈이 많은 구단도 아니었고 돈을 많이 쓰는 구단도 아니었고 피가 거름이었다. 네, 그렇죠. 네. 야 이거 피구 이적의 그 재조명인데요. 새로운 논리. 이렇게 조명한 사람은 단 한 명도 그렇죠. 없었어요. 이러면 왠지 생각보다 막 그 꾸레코리아 이런 바르셀로나 팬 사이트에서 그런가? 그러니까 지금 피구 때문에 메시가 나온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피구 메시 창조설 막 이런 거 나오는 거죠. 형이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존주 셸비 바르샤설에 이어서 바르셀로나 많이 엮이고 있습니다. 자, 축구 역사상 최고의 뒤통수 이적으로 꼽히는 그 이적서를 저희가 통수왕 베스트 11에서 꼽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때 이주원 해설위원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재해석한 학설을 하나 내놨어요. 라울 메시 창조설 정답. 뭐래? 야 잠깐만 뭐라는 거야? 끊겠습니다. 아니 라울 메시 창조설 뭔데? 아니 나올 메시 장소설 정답 혼자 진짜 와 진짜 개쩔었다 이건 완전 다른 이거 거야 완전 그래서 너무 웃겨서 라울이 웬 말이야 라울 메시 창조설 정답 이 사람 진짜 웃겨 불꽃 구구만 완전 웃긴다 라울 메시 창조설 정답